장덕고 지역사회 탐구 동아리 학생들이 바자회 수익금 109만 2천 원을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에 전달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바자회와 먹거리 장터를 열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온정의 손길이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의미 있는 활동이 계속 이어져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송가인 씨가 뜨면 관련 제품도 덩달아 뜨는 이른바 송가인 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주목됩니다. 최근 송가인 씨를 모델로 발탁한 지역 주류 업체에는 해당 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열흘 동안 100여 통의 문의 전화가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당 주류 업체는 송가인 씨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선 성탄절 당일인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 산타와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각종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오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풍선놀이 퍼포먼스와 크리스마스 오르골 만들기가 진행되고요. 오후 1시엔 선물주머니 만들기, 2시에는 산타와의 레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국립아시엄나전당이 아시아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방글라데시 독립전쟁박물관과의 기획전, 그녀의 이름은인데요. 방글라데시 근현대사 속 여성의 인권을 조명해 여성들의 저항과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되새깁니다.